예, 예. 아, 지미. 누나 이거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어. 아, 나 참. 아니, 아. 그냥 yes or no. 쓸 거야, 안 할 거야? 뭐하러 아동바동. 뭐 이거 알아? No. 그것도 알아? 놀면 뭐하니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환불 원정대가 시작됐습니다. 유재석 씨가 제작자로 변신하고 엄정화, 이효리, 제시, 화사 네 명의 멤버가 모여 그룹 결성에 나섰습니다. 뭐 사실 오디션까지는 아니지만 뭐 잠깐 부탁드려도 돼요? 아니 그러면 마리아 마리아 널 위한 마리아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뭐하러 아동바동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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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뭐하러 아동바동 되냐고? 아니 인양반이 내가 아니 이게 스프링이 제어가 안 되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? 살살 할라 했는데 아이 나 참 아니 아 아니 아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오케이 앉아 앉아요 네, 네. 네. 참고로 저는 그 뮤비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제작비 그렇게 많이 드릴 생각 없거든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? 그래도 큰 거 한 장씩은 한 장씩까지는 써야 그 정도까지 해야 나와요 퀄리티가 내가 이거를 내가 아는 인맥들이 있어요. 네. 250에 두 시간에 나. 아 미쳤나 봐. 아 미쳤나 봐. 아니 그럼. 아니 화사. 아니 말을 과격하게. 아니 말을 과격하게 하네. 아니 이거. 어, 미쳤나 봐라니. 아니 잠깐만 화사. 아니라. 아니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. 앉아서 일단. 아 잠깐 나도 성격 있어요. 알겠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 잠깐만 이제 따끈한 물 하나. 아니 아, 예. 미쳤나 봐라니. 죄송 한 잔만. 이게 내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야 왜 내가 두 손으로 따르지? 나도 성격 있어요.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어. 아 근데 아이 쓴 만큼 돌아옵니다. 아니 그러니까. 네? 아끼다 똥 돼요. 야 좀 말이 과격해지네. 근데 그거 아시죠? 너무 많이 들이면 그만큼 내가. 야, 근데 둥글레를 세 번 우려 먹네. 아니, 그렇게 안 아껴. 아니, 이렇게 아껴 먹는데 큰 거 한 장을 쓰자고요? 네? 아니, 이런 건 저도 아낍니다. 아, 그래요? 본인에게 스스로 좀 손을 얹고 얘기를 해봐요. 어때? 나는 좀 화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. No, no, no. Very patient. 네, 제가 오빠랑 이제 예능도 하잖아요. 근데 되게 참을성이 있어요. 멋있는 거 그러니까 나랑 해봤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못 참던데? 오빠가요? 아, 제시가. 아니, 나는 지금 오빠의. 나... 아, 지금 나한테 질문 물어본 거야. 오빠 이거. 아, 내가? 네. 나는 잘 참지. 아, 당연하지. 아니, 오빠. 오빠 나. 코스. 아,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어? 예, 페이션스 is my job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예스, 예스. 내가 페이션스. 마이 직업이죠, 서비스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내가 페이션스 있냐고? 아, 너. 아, 어. 근데 이거 좋아. 나 참을성 없다. 아니, 그게 나. 그거 너무 그건 아니죠. 아니, 나 참을성 없다고 얘기했잖아. 아니, 있어. 그니까 상황 받아치는 그러니까 없는 편 있는 편 없어요. 어, 없는 편. 그러니까 나는 인내심이 없는 편이에요. 커피요. 커피? 네. 이건 꼭 먹어야 돼요? 네, 하루에 일곱 잔은 마셔요. 근데 그렇게 하루에 일곱 잔? 네. 아메리카노예요? Americano with a little bit hazelnut syrup. 근데 그게 난 어때요? 좀 센스가 있는 편이야. 어우, 저 기가 막히죠, 오빠 진짜. 와, 이 오빠를 보통 그냥 MC가 아니 국민 MC 최고이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오빠가 최고죠. 오 마이 갓. 어, 재석 씨 몇 년도예요? 저 91년도예요. 아, 전 지미요. 지미. 예, 아, 예. 지미. 이거 진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. 아니 나 그냥 진짜 그 내가 그거를 제일 지금 나를 어떻게 불러도 되는데 유지미도 괜찮고 다 되는데 지미 이건 안 돼요. 영어 지미가 아름다울 미의 알지자예요. 역시 토크가 좋으시네요. 아 정말요? 예. 어 열심히 해볼게요. 애니저 혹시 추천할 만한 분 있으세요? 난 지미가 좀 안 돼요. 아, 그 저도 그런 얘기를 어떤 분도 하셨는데 네. 제가 아무래도 좀 제작자다 보니까 지미
아니 그러니까 지미. 누나야. 그러면 그 후보 중에 여기 지금 네.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. 그 조세훈은 어때요? 조세훈도 너무 좋아요. 괜찮아요? 네. 어, 양세형도 좋겠어요. 어. 보통 근데 나오는 분들이 비슷하네요. 아, 비슷해? 우리가 나쁜 게 아니구나. 광희는 어때요? 너무 좋죠. 광희도? 네. 어. 지석진 씨는 어때요? 싫어요. 이런 게 좋아요. 확실하게.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제주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배우 곽도원 씨의 자유로운 일상이 그림 같은 풍경 속에 펼쳐졌습니다. 아 이렇게 중국같이 일해가고 이거 이, 내가 이거 이걸로 내 곱창을 채워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. 곱창 채워. 이게 혼자 좀 반찬을 많이 꺼내놓고 먹어요. 국은 질린 것 같아. 아... 와. 와. 아, 정말. 한 입에 가야 돼. 아, 괴로워. 맛을 알거든. 아니, 나도 꺼꿀꺼꿀해 그거 싫었는데. 네, 지금 너무 맛있어. 이게 나이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. 아유, 저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. 옆에 선풍기밖에 못하고. 오세요. 색깔 봐. 아, 제주도 가고 싶어. 야, 오. 기분이 좋은 날이야. 속이 좀 있어요. 우리 들어오는 것 같다. 어. 또 스노클링을 해서 이거 마스크를 샀더니 아, 스노클링 마스크가 작아. 아유. 다 들어와서 여기까지 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다 작아. 숨 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숨이 안 나. 마스크를 작게 만들었어. 작아. 어, 중독성이다. 배 사이즈라고? 배였어요? 배였어요? 짜고! 왜 짜고? 대짠데, 대짠데 짜고!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배우 고은아 씨와 친언니 방효선 매니저의 이야기가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바로 컨셉을 잡네, 배우라. 놀랍다, 놀라워. 지금까지 같은 코스가 단 하나도 안 나왔어. 너무 예쁘다.
아. 와. 와.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